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사의 최정입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날씨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일 12시에 위성 수증기 영상과 지상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정색 부분, 즉 건조한 고기압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전국이 맑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중국 대륙에 걸쳐 폭넓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현재 15시까지의 전국 최고 기온 현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25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설악동에서는 30.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26.4도로 평년 대비 4도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온은 6월 초여름의 평년값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온 경향은 이번 주까지 지속되다가 다음 주 초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교차도 11도에서 15도가량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기온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약 5km 대기 중상층의 일기도를 살펴보면, 연해주 부근에 기압골이 위치하는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부터 그리고 몽골까지 대륙가열에 의해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 온도능이 매우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모식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압능 부근의 이 기류들이 기압골 후면에 이 좁은 구간으로 모이게 되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고, 지상에서는 이 하강 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서고압대 형태로 그 지속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상 지상 기압계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고압대가 이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 특히 고기압 영향권에서 하강 기류에 의한 단열 승온, 즉 단열 과정에서 압축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맑은 날씨의 지면 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맑고 바람이 약한 조건에서 복사 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일부 내륙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복사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이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해설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